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아,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랜만에 올리긴 오랜만에 올렸나 봅니다. 이게, 저한테 뭐 문자도 많이 오셨고, 왜 이렇게 뜸했냐. 아,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뜸했냐.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랴부랴 카메라를 꺼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는데 판매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가격으로 제가 오늘 마리아 단일 품종으로 해서 완전 초특가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판매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목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싹 다쳤습니다. 이 녀석은 판매된 애라 치질 못했고 일단 여기에 있는 마리아 품종들 쭉 쳤고요. 계속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계속 이제 요런 애들도 뭐 주먹만한 애들 여기 있는 모주급 애들도 자연자구 달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달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다 치려고요. 얘는 좀 우짜랐네요. 얘는 주피터인데 주피터는 햇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자랐네요. 이런 애들 싹 다 칠 거예요. 치고 나서 이제 자르고 적심해서 또 자구 나오고 그러면 제가 만들어낸 자구니까 착한 가격에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딱 마리아 10개 딱 준비했거든요. 10개. 더 이상은 없습니다. 10개 오늘만 10점 요 가격에 딱 드리고 요거 10점 제가 볼 때 뭐 완판 될 것 같은데 10점 완판 되고 나면 예전의 가격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원래 한 이 정도 되면 5만원에 판매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일단 연장을 좀 틀어야죠. 연장 장사꾼의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자를 안 들었습니다. 자를 들고 10점만 딱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요 8cm? 네. 8cm 나오죠? 8cm. 1번 마리아 8cm. 가격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1번 마리아 8cm 나오고요. 거의 뭐 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cm에서 8cm. 요것도 지금 8cm 나오네요. 딱 8cm. 그죠? 2번 잘 보십시오. 2번 3번은 8cm 더 나올 것 같네요. 얘는 뭐 거의 10cm 가까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3번 이 정도 되면 9cm 넘죠? 자, 요거는 철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번 자 4번도 뭐 거의 8cm 거의 8cm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를 이제부터는 안 될게요. 4번, 5번, 얘도 금 되게 좋네요. 얘도 철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자, 5번 보셨고요. 6번도, 얘는 철화는 아니고 생얼인데, 얘도 뭐 금 좋습니다. 자, 다음, 7번. 7번은 사이즈는 제법 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큰데 입장이 이렇게 좀 빼뚤빼뚤하죠, 앞부분에. 근데 또 속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변이 온 것도 예뻐요. 변이 온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7번. 그다음에 8번은 조금 작아서 제가 잘 한번 대드릴게요. 아니네. 작아도 8cm네요. 8번. 여기 요 입 한 장이 금이 살짝 약한데 일단 뭐 겉에는 잘 들어있습니다. 8번 9번 구엽은 구엽이래 9번은 약간 새엽 스타일로 자라네요. 그죠? 새엽 스타일로 좀 자라는데 얘도 예쁩니다. 9번 10번 자 10번 자 10번까지 이렇게 10점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3만원 만족하십니까? 3만원
제가 이거 명절 전에 요 사이즈 5만 원에 판매했었습니다. 뭐못 믿으시겠으면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보통 한 3만 원 사이즈면 제가 원래 3만 원짜리 잘안 내요. 그리고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요 정도가 한 3만 원 사이즈죠. 한 4cm에서 요 5cm 정도 되는 요 사이즈들이 한 3만 원 선에 나갔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보면 뭐이 정도면은 얘가 8번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8번이. 근데 이 정도가 3만 원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집어 가셔야 합니다. 네. 요거 지금 제가 봤을 때 10점을 제가 딱 준비했는데, 사실 좀더 하려고 했었어요. 수량은 있어요. 수량은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요렇게 또 판매를 하면, 또 다른 금품종 판매하는 곳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린 사죄의 의미로 10점만 딱 판매할게요. 만족하시죠? 이 정도 뭐 10점, 10개, 뭐한 개, 개당 3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훌륭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이 어제 저한테 5만 원에 판매해라고 말하고 지금 잠깐 나갔는데, 제가 지금 집사람 없을 때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아, 사실 또 뭐, 이렇게 또 한번 초저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싹뺄 때도 있어야죠. 그래야 또 득템 찬스도 한번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저쪽으로, 저희 메인 키핑동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육이 이제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방법이란 방법이고, 살짝 선풍기 좀 끄고. 자, 여기 요 밭, 저희 키핑하시는 분 밭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여기 요 밭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요 7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그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심었을 때 거의 지금 요런 애들이 요만한 애들, 요거보다 작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 거의 뭐한요 정도 되는 애들을 다 이렇게 심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만큼씩 다 자란 거예요. 엄청 많이. 그리고 지금 막 자구도 이렇게 막, 아, 진짜다. 한 이만한 애들 심었다. 이만한 애들. 근데 지금 보면 뭐, 제 주먹보다 크죠? 어른들 막 손바닥만 합니다. 이보십시오. 그죠? 이게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됐다. 1년도 안 됐어요. 올 초에 들어오셨으니까. 한 7, 8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또박이 흙에서. 자, 이제 또박이를 이제 뭐 맨날 입이 닳도록 좋다 좋다 해도 뭐 직접 안 써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써보신 분들은 꾸준히 요청을 하십니다, 저한테. 자, 여기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또박이를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또박이 흙은 성장용입니다, 성장용. 그러면, 자, 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중대품에 가까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두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근데 이제 품종별로 좀 상이하긴 하겠지만, 제법 많이 커져요. 너무 많이 커지면, 키핑하실 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공간도 많이, 화분도 커지고, 화분이 커지면 흙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커지면. 물론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키우셔도 되겠죠. 이보시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네들 보면, 이제 막 색동 옷을 스물스물스물 입고 있죠. 이제 가을이니까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분갈이 하실 때 내가 이 정도 나는 성장시켰으면 됐다. 그래, 난요 정도 사이즈가 좋아라고 딱 마음에 들면 얘네들을 이제 뽑아서 화분에 앉혀야 되잖아요. 화분에 앉히실 때 또박이 흙을 100% 사용하지 마시고 또박이 흙 50, 그러니까 1 1에 소림마사 1을 섞으세요. 그러니까 또박이 흙을 1, 소림마사를 1. 1대 1로 섞으셔서 심으면 이제 얘네들이 성장했던 게 이제 조금씩 수축되면서 따글따글해지면서 색깔도 예술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지금 이제 이분이 그때 분갈이 하실 때 제 기억에 또박이 반반 섞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갈이 하실 때. 근데 뭐 지금 분갈이 하실 때 난 좀 더 키울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또박이 구매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다 답변을 또 드리고는 있지만 방송에서 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민이들 있잖아요. 국민이들 요런 애들 수연 수영 있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또박이 심을 사용할 때 무조건 반반 섞으세요. 그래야지 애들이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서 분갈이를 하시고 지금 이제 거의 여기는 뭐 바둑판이네요. 바둑판. 이분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지금 저기 요렇게 해서부터 요쪽으로 쭉 했고 요 밭까지 해서 지금 한 분이 쓰고 계신데 이분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엄청 꼼꼼하게 잘 키우십니다. 진짜 너무 잘 키우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뭐 흙사 가시면서 뭐 또박이 좋아 또박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또박이도 물론 좋은데 또 이 사람 개인이 얼마만큼 노력 사랑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이분 처음 오셨을 때 진짜 요런 애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 보여드릴게요. 요런 애들. 근데 지금 이게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박이 흙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하엽이 이렇게 많이 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엽이 그죠? 하엽이 있으면 하엽을 띄어내면 하엽 띄어낸 자리를 이렇게 보면 뿌리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새뿌리. 얘네들이 새뿌리거든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묵은 뿌리고 그러면 요쪽으로 사이로 이렇게 흙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도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뿌리가 좀 내려서 더 성장을 잘 합니다. 보면 저희 때까지 요쪽 키핑장 한 번도 이렇게 세세하게 안 보여드렸죠.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분도 이렇게 밭에서 키우고 계시고 여기 뽑았나? 저 랩소디 저희 애기 하나. 이야 이 주피터 이거 제가 저희 모주에서 조그마한 애기 진짜 요거보다 작은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애를 띄어서 판매했었는데 와 벌써 이만큼 키웠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손가락 두 개보다 잎이 넓네요. 잘 키우셨네. 여기 홍등도 잎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다. 이야 잘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키핑 하시는 분들 애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엄청 뿌듯해요. 네, 진짜 많이 뿌듯합니다. 여기는 거의 국민이 위주인데 얼마 전에 여기 깍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육경하고 이렇게 살포를 했는데 두 번 쳤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쳐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한 번 더 칠 계획입니다. 여기 요분도 밑에 보시고 실생해가지고 이렇게 대단들 하십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방송으로 막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엄청 잘하세요. 와 이렇게 역시 또박이 짱.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인데 신나는 주말 맞이하시고요. 가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단풍 구경 간다고 많이들 또 뉴스에도 단풍이 언제부터 든다고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 단풍 구경도 좋고 다 좋은데 요런 집 주변에 있는 요런 다육이 농장에도 한번 가셔서 예쁜 애들 마음껏 구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즐거운 불금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